1번,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네요? 자, 그러면 쭉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 쭉 써놨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서 배웠습니까? 얘들이 바로 뭐다? 그렇죠. 인칭 대명사인데, 이렇게 짝지어졌다는 얘기는 이걸 보고 뭘 묻는 거다? 격을 묻는 겁니다. 격. 클래스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it하고 it, 1번은 it하고 it입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격? 주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일 수도 있죠. 주어나 목적어 할수 있는 형태죠. it는 격이 뭐예요? 그렇죠. 소유격이죠. 그것이니까 소유격. 그래서 주어, 목적, 주어 또는 목적격과 소유격을 짝지어놨습니다. 1번은 1번을 조금 어려운 걸 해놨네요. 그러면 2번 her하고 hers. 자, 얘는 뻔하죠. 얘는 뭐 아니면 뭐예요? 얘의 뜻이 그녀의도 되고 그녀를도 된다는 얘기를 격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녀를이면 목적격, 그녀의면 소유격이죠. 오케이. 근데 hers는 뻔해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소유격 대명사죠. 자, 그러면 벌써 1번 아니면 2번이 둘중 하나가 답이 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걸 비교하면 나오죠. 근데 그만 그다음 봤더니 mine 있고 theirs 있고 yours가 있어. 그럼 mine의 뜻은 뭐고? 나의 것이니까 소유격 대명사고. yours는 너의 것이니까 소유격 대명사고. theirs는 뭐예요? 그들의 것이니까 또 소유격 대명사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애들 보겠습니다. 나머지 애들 확실히 맞는지는 앞에 걸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3번 my는 뭐예요? 격이 클래스가 뭐예요? 소유격이죠. 그럼 여기에 her가 소유격의 her란 말이죠. 이 공통점이 있죠. 소대 소소대. you are 소유격이죠. 너이니까 소소대. there 그들의 소소대 소유격 대명사. 그러니까 1번이 확실하게 나머지 4과 다른 거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은 뭐냐? 격을 구분할 줄 아느냐? 됐습니까? 격을 구분할 때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his 같은 단어입니다. his 같은 단어하고 it 같은 단어. 이두 녀석을 조심해야 되는데, his는 그의도 되고 그의 것도 되기 때문에 소유격도 되고 소유격 대명사. it는 뜻이 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밖에 안 된다? 얘는 소유격밖에 안 된다. 뭐는 할수 없다. 소유격 대명사는 할 수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의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뭘 묻는가? 각 문제가 무슨 뭘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걸 고르고서 we love 뭐뭐뭐 very much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뭘 묻는 거다? 격을 묻는 거죠. 격.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격은 무슨 격이에요? 그렇죠. 목적격이죠. 목적격. 그러면 my 가능합니까? 안 되죠. 소유격이라서. she 됩니까? 주격이라서 안 되죠. they 됩니까? 주격이라서 안 되고. you're 됩니까? 안 되죠. 소유격이라서 안 되고. him은 가능하죠. him이 목적격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자리에 아 뭐야 목적격 자리에 목적격을 넣을 줄 아는지 다른 것들이 소유격이며 주격이고 소유격인 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 We love him very much. 그래서 이와 같이 목적격이 와야 된다. 그를 이 와야 되겠죠. 그녀는 이라는 주격이라든지 소유격 같은 것들은 올 수가 없다라는 거. 계속해서 격에 대한 얘기였고요.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해놓고 여기에 선택지를 보니까 또 격을 묻는 거죠, 격. This is my sister, Sarah. 뭔 소리예요? Sarah다. 뭐 하기? 뭐 하기? 소개하기죠, 소개하기. 이쪽은 나의 여자 형제, Sarah야. 이 쉼표에 대해서, sister 뒤에 있는 쉼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럴게요. 뭐뭐인 뭐. 이쪽은 나의 sister인 Sarah야.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그렇죠. 여기에 시스터라고, My Sister Sarah, 안만 길어봤자 뭐냐 이거죠. She is very pretty. 그녀는 매우 예쁘다. 그래서 she가 들어가 있는 거,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겠네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I have a dog and a cat. 누가 뭐안 됩니까? 내가 갖고 있다네요. 뭐를 갖고 있답니까? 그렇죠. 나는 개한 마리하고 고양이 한 마리 갖고 있대죠. 그러면 I like them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dog and a cat을 여럿인데 day로 바꿔 쓸수 있는데, 여기에 day는 주격이니까 무슨 격으로 바꾸면, 목적격으로 바꾸면 day의 목적격은 them이다.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격에 따라서 소유격이 들어갈 자리에 소유격, 주격이 들어갈 자리에 주격, 목적격이 들어갈 자리에 목적격, 소유격 대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소유격 대명사를 넣을 줄 아는지 물어보면 계속해서 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요. 1, 2, 3번 격에 대한 얘기였고요. 4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할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This is her yellow umbrella. 여기에 her는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죠. 그래서 이것은 그녀의 노란 우산이다.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그녀의 노란 우산이야. 그러면 이거를 This yellow umbrella is 이 노란 우산은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돼? 그녀의 것이다.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소유격. 그렇죠. 대명사를 넣으란 얘기고. 그래서 그녀, 여자와 관계된 소유격 대명사는 hers죠. 그녀의 것. hers는 뭐 대신 왔어요? This yellow umbrella is her umbrella. 오케이.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래야지 소유격 대명사가 되니까. This yellow umbrella is her umbrella. umbrella의 반복, umbrella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hers, 그녀의 것이라는 소유격 대명사. 계속해서 격을 묻는 거. 그 중에서도 잘 등장하지 않았던 소유격 대명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 5번. 자, 이 문제를 아예 또 틀립니다. 그쵸?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써라.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시겠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다는 뭐예요? It is not ours. 여기다가 뭐 mine을 쓰지 않나, our를 쓰지 않나 이러고 싶다. 답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뭐쓸 자리야 이 자리는? 소유격 대명사 쓸 자리죠. 우리들의 것이 와야지 우리들의가 왜 오고 나의 것은 도대체 왜 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리면 도대체 뭘 맞추겠다는 겁니까? 응?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만큼 점수를 받아가세요. 왜 알고 있는 만큼 점수를 안 받아갑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A가 Is the red jacket yours? 뭔 소리예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거 네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 빨간 재킷 네 거니? 그랬더니 맞다 그랬으니까 yes it is mine이고요. 그러면 mine은 뭐 대신 왔어요? yes it is 그렇죠. my jacket 대신 왔죠.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 yes it is my jacke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7번. Are you from Boston? 뭐라고 한 거예요? 넌 버스턴 출신이니? 맞아, 출신 묻는 거죠, 여러분들. 일과에서 배웠던 표현이죠. I'm from Boston. 그랬더니 뭐라 뭐라 그런 다음에 I'm from New York 이랬어. 그럼 I'm from New York이 무슨 뜻이니까? 난 뉴욕 출신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 맞다고 얘기한 거야?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아니라고 얘기한 건 그럼 뭐예요? No, I'm not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해 볼까요? 준비됐나요? 그래서 너 버스턴. 그렇죠. I'm not from Boston. I'm from New York. 난 보스턴 출신이 아니고 뉴욕 출신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황순빈이 그래, 너뭐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 점수는 70점 정도? 내가 딱 봤을 때 선생님이 수많은 학생들을 그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험 치면 70점 정도 나올 거야. 그치? 그럼 70점 정도 나오면 좋은 고등학교 갈수 있겠다. 어? 응?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8번.
내가 너한테 계속해서 얘기해. 문제를 좀 똑바로 보라고. 어? 문제를 집중해서 봐. 오케이.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걸 묻고 있습니다. 뭐뭐 is my English teacher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국 올수 있는 거는 뭐, 셋 중에 하나죠. 셋 중에 하나. 뭐뭐뭐 he나 she나 it. 근데 it은 잘안쓸 거고요. 어쨌든 he나 she나 it 아니면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나 it으로 바꿔 쓸수 있는 게 아닌 걸 고르란 얘기니까 당연히 답은 4번이겠죠. 그래서 3번 뭐 she, he 1번, 2번 보이고요. 여기에 3번은 뭐라고 있고 Mrs. Baker라고 있죠. Mrs. Baker 안만 길어봤자 she죠. 여자죠. Mrs.는 여자의 호칭입니다. 뭐 이런 거나 또는 이런 거 MS, Miss라고 읽죠. Miss나 Mrs.는 she로 바꿔 쓸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Mr.가 붙어 있으면 Mr. 아무개 하면 얘는 he죠. He. His father도 마찬가지.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래서 she, he, she, he 중에서 여기에 you 중에서 못 들어간 건 당연히 you라고 있는 거고요. You are my English teacher 해야 될 거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번엔 밑줄 친 부분을 축약해서 쓸수 없는 거. 그러면 is not을 줄여서 isn't가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isn't 됩니까? 그렇죠. It is my bike. 내 자전거 아니다. 쓸수 있고요. They are를 줄여서 they're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렇죠. They are my friends. 걔들은 내 친구들이다. 여기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friend 뒤에 붙어 있는 s 복수형 이런 걸 보고 they하고 are하고 friends를 보고 뭐의 일치? 수의 일치. 영어에서는 이상한 규칙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여기에 s 없으면 friend 뒤에 s 없으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어쨌든 they are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am not은 줄여 쓸 수가 없죠. 오케이, lazy가 무슨 뜻일까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죠. 오, 드디어 나오네요. 게으른. 다른 친구들도 다음번엔 lazy의 뜻이 뭔지 얘기해 줄수 있도록 해주세요. lazy, 게으른. 그럼 반대말도 꼭 알아두세요. 자, L이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잠깐만요. diligent, 부지런한입니다. diligent, lazy, 서로 반대말 관계. I'm not a lazy boy, I'm a diligent boy. 난 부지런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I am not은 굳이 줄이고 싶으면 I'm not 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I'm not a lazy boy. 그 다음에 you are 줄여서 뭐가 된다? You are가 될수 있다. You are very special. 넌 매우 특별해. 그 다음에 she is 줄여서 뭐가 된다? She's a famous actress. 그녀는 뭐다? 배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축약에 대한 얘기 9번이었고요. 그 다음, aren't가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aren't가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미리 생각해보면, 주어가 뭐가 아닌 애들 골라라. he나, she나, it. 또는 i가 아닌 애들을 골라라라는 얘기죠. we나, they나, you인 걸 골라라. you aren't smart. 됩니까? 넌 똑똑하지 않대죠. my dog 안만 길어봤자. is인데 aren't 안 되고 isn't cute 해야 되죠. My dog isn't cute. 오케이, 그래서 A는 되고 B는 안 되고 이렇게 표시하면서 시험 문제 풀면 되죠.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지에 이런 표시가 없어요. 천재인가 봐, 여러분들. 이거 표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시? 그다음 they aren't from America 됩니까? 그렇죠. 그들은 미국 출신이 아니다. 가능하죠. 그다음에 Isabella and I 안만 길어봤던 뭐니까? We니까 we aren't designers. 우리는 디자이너 이자벨라와 나는 디자이너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ACD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하나 넣어 보면 되는 문제. 그리고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니라는 거. He is이고 we니까 we aren't designers. It isn't cute 하면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노아 앤 올리비아 are busy. 누가 어떻답니까? 노아와 올리비아가 바쁘대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뭐뭐 parents are busy too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다? Their parents are busy too고 이게 무슨 얘기? 노아와 올리비아가 바쁜데
그 다음에 그들의 부모님들 또한 바쁘다라는 뭘 집어넣을 줄 아니? 소유격 집어넣을 줄 아니?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들의 부모님이죠. 그들의 부모님. 그러니까 노아 앤 올리비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격으로만 생각하면 데이인데, 데이가 여기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면 제일 어울리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데이 페런츠는 아닐 거고, 댐 페런츠도 아닐 거고, 데어 페런츠. 그들의 부모님, 제3의 인물이 여러 명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격만 생각하면 데이인데, 데이가 뭐로 들어가는 게 어울리겠다? 그들의 소유격으로 그들의 부모님 또한 바쁘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추 진분분주 어법상 어색한 거 하나하나 따져봐라. Sally is in the library 됩니까? 그렇죠. She is in the library가 되니까 Sally is in the library도 가능할 거다. 그 다음에 My pet name isn't Dolly 됩니까? 그렇죠. 내 애완동물의 이름 My pet name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n't Dolly 그건 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Dennis isn't hungry now 됩니까? 그렇죠. 데니스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He니까. He isn't hungry now. 이거 가만 보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be 동사 어울리는지 물어보는 거죠. Amy and I 안만 길어봤자 we니까 we are not friends 해야 되는 거죠. Amy and I는 친구가 아니야. We aren't friends. 우린 친구가 아니야. 그 다음에 John's brothers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저러고 있죠. 자네 남자 형제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이게 힌데 그러면 R가 맞겠냐? They are kind to me. 그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자네 남자 형제들 개들이죠. 개들이 나에게 친절하다. 오케이, 이게 어떻게 he가 됩니까? 여러분. 개들이 나한테 친절하답니다. 자네 남자 형제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They are kind to me. 오케이, 그다음 그림을 보고 대화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미스터 존스죠. 미스터 존스 안만 길어봤자 He죠. Is he a music teacher? 그는 음악 선생님이니 미스터 존스 씨는 음악 선생님이니 했더니 이렇게 생긴 사람 음악 가르치죠. 그래서 답은 No, he isn't a music teacher. He is a doctor. 그렇죠. He is not a music teacher. He is a doctor라고 얘기하는 문장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들렸나요? 오케이. 나의 부모님도 바쁘다. 오케이. 그다음에 난리가 났어. 이 문제 나쁜 거야. 다음 계속해서 14번. 핑크 안에 is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거 무지하게들 틀리더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문장 여기에 만약에 뭐 is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들어갈 수 없는 거 고르라 했으니까 일단 넣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넣어서 그러면 is their house big인데 이거 뭔 이렇게 하면 is their house big 하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집은 크니 하고 이거 또 안만 길어봤자 해보란 얘기죠. 그쵸? 그럼 뭐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 Their house를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그러면 이 질문은 is it big 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럼 is it big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들의 집 다시 말해 그것이 크니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is를 넣어보면 is your uncle a pilot이 될 거고 is your uncle a pilot은 뭔 소리 하고 싶었던 거고 너의 삼촌은 파일럿이니 비행기 조종사니 가능합니까? 가능한 걸 증명하려 그러면 뭐를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그렇죠. Is he a pilot? 된다란 얘기 나오고 Is your uncle a pilot? 하고 같은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3번은 당연히 뭐겠다? Are you sleeping now죠. 너 지금 졸리니? 그 다음에 얘를 is를 넣어보면 Is a computer chip?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는 싸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컴퓨터가 구입 가격이 쌉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를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제 칩 그거 싸?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is she from Brazil? 됩니까? 그렇죠. 그녀가 브라질 출신인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요. 맞으면 yes she does야 yes she is야.
그렇죠. 근데 이거 똑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Is she from Brazil?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Does she여기에 뭐뭐 일반 동사 하나 보면 되겠죠? Does she 이거 또 얘기해야 돼요? 네 번째 얘기합니다. 그렇죠. Does she come from Brazil? 하고 같은 표현이었죠. Does she come from Brazil? 에 대해서 만약에 맞다면 이때는 yes, she is가 절대로 아니고 yes, she does라는 것도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Is she come from Brazil? 이때는 yes, she is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Does she come from Brazil? 이라고 했을 때는 Yes, she does. No, she doesn't. 이런 식으로 does를 응용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주의사항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됐나요? 오케이, 잊으신 부분과 쓰임이 다른 것으로 했는데 가만 보니까 보기에 her 밑줄 꺼놓고 여기다가 1, 2, 3, 4, 5에 전부 다 her 꺼놨어요. her. 됐습니까? 그러면 가만 볼까? 왜 하필 이 문제를 냈을까를 헐만 써놓고 생각해보면 헐가 무슨 뜻도 있고 그녀 의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그녀 룰도 있으니까 아 이게 그녀 의로 쓰였는지 그녀 룰로 쓰였는지 소유격으로 사용됐는지 목적격으로 사용됐는지를 구분할 줄 아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이건 짧은 문장을 해석할 줄 아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I like her hairstyle이 무슨 뜻이니까 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라는 뜻이니까 얘는 무슨 뜻이다? 그녀의 라는 소유격이죠. 그러면 her eyes are big이 뭔 소리니까? 눈은 크다니까 얘는 소야 목이야 소유격이죠. 그녀의죠. 뭐 그녀의라고 할까요? 그녀의다. 얘도 그녀의다. 그 다음에 Kathy is her friend가 무슨 소리니까? Kathy는 친구이다니까 얘도 그녀의다. 그 다음에 I meet her every day 얘 뜻이 뭐니까? 매일 만난다 하니까 얘는 그녀 룰이죠. 그러면 일단 체크 표시하고 나머지도 맞는지 봐야죠. 이렇게 체크 표시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이러면 점수 잘 나오겠죠. Are you her mother가 뭔 뜻이니까? 당신은 그녀의 엄마입니까? 하니까 그녀의고요. Is her cat from Thailand는 뭔 소리니까? 고양이는 태국 출신이니 태국에서 왔니라고 물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녀의 고양이를 만들고 있죠. 소유격이네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6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You are not quiet and kind.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야? 너는? 넌 조용하지 그렇죠. 넌 조용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답니다. 넌 시끄럽고 불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를 이렇게 똑같은 뜻이 되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문제의 제목은 뭐에 대한 얘기야? 그렇죠. 축약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 그렇죠. You aren't quiet and kind. 그러니까 지금 뭘 물어보고 어떤 지식을 물어본 거냐? You are not을 축약하면 you are not도 되고 you aren't도 되는 거 이거 알고 있냐라는 것을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낸 거죠. 아. 이거 요렇게도 줄일 수 있고 요렇게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옳은 것은 이런 문제 여러분들 참 좋아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 is his pencil 됩니까? 안 되죠. 왜안 됩니까? 그렇죠. This is는 축약할 수 없다라는 규칙을 위반했죠. 이것은 그의 연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This is는 축약 불가죠. This is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그 다음에, Its neck is very long. 뭔 소리 하고 싶은 거고, 그것의 목은 매우 길다라는 얘기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거를 틀리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여기다가, 점 찍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뭔데? 그것은 목이다, 매우 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하고 이거는 제발 다르니까 구분 좀 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의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제인이란 단어가 있는데 제인의 하고 싶으면 여기다 점 찍고 했어야죠.
이게 제인의라는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점 찍고 S 붙이면 소유격인갑다. 그럼 여기도 점 찍고 S 있으니까 이것도 소유격인갑다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얘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is의 축약형이고 그것의는 it다. 점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pictures are our. 이거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픽처들은, 이 그림들은 우리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럼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가 아니고 우리들의 것이 와야죠. 우리들의 것. These pictures are our pictures면 또 몰라. These pictures are ours라고 하든지, our pictures 하든지, 소유격 뒤에 명사를 넣든지, 아니면 소유격 대명사를 쓰든지. 그 다음에 my favorite season am spring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my favorite season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spring 그건 봄이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야 그래서 좀 이따가 spring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좋아하는 계절을 어떻게 묻는지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im and Kelly 안만 길어봤자 데인데 데이 이즌 되겠냐 이거죠. 데이 아런트 레이트 포 스쿨. 짐과 켈리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짐앤 켈리 이즌 레이트가 아니고 짐앤 켈리 아런트 레이트 포 클래스 스쿨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라고 한 수고가 또 보입니다. 뭘 외우더라 했어요? 비 레이트 for 왜 외우라 그래? 여기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자꾸 물어본대. 여기에 뭐 애신지 툰지 이런 거 자꾸 물어본대. 이런 거 아니야. 얘를 자꾸 빈칸에 놓고 물어봅니다.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는 표현할 때 be late for를 그래서 외워 두세요.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어디에 늦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스프링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렇죠.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하면 되겠죠.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그렇습니까?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What is your favorite food? What is your favorite movie? 얼마든지 season 자리에 다른 명사를 갈아 끼우면 패턴 영어처럼 쓸수 있고 좋아하는 건 무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18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라. 그러면 가만 보니까 얘가 뭐라고 묻고 싶고 뭐라고 대답하고 싶었는지 다 보여요. 이게 더 슈즈하고 누가 보이기 때문에. 뭔가 얘기의 질문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그 신발 새 거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새 거랍니까? 아니랍니까? 새 거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묻고 싶은 지식은 뭐냐? 더 슈즈를 안 만들어봤자 데이로 바꾸는지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어? 그렇죠? Are the shoes new? 신발 새 거니?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더 슈즈를 절대로 그대로 안 씁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귀찮아서. 그래서 야, 더 슈즈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yes. They are 뒤에 생겼던 말. New겠죠. Yes, they are new. Yes, they are. 그래, 새 거야. 계속해서 가만 보면 계속해서 안만 길어봤자 써먹고 거기에 어울리는 비동사가 뭔지를 묻고 근데 그거를 잘 하려면 제일 첫 단추가 뭔지 알아요? 우리말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결국은 짧은 문장이나 대화를 뭐 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뭐 안만 길어봤자 써먹든지 말든지 이게 첫 단추야. 결국은 영어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우리말로 생각하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아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쓰는 규칙이 이런 규칙이 있다. 이게 바로 문법이고요. 문법은 그냥 기본적인 하위 규칙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목표가 아니고 이게 목표예요. 이게. 이걸 하기 위해서 규칙을 배웠고 거기에 맞는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배우고 있는 문법입니다. 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뭐 A는 고르기 쉽네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고 우리말로
과학자니라고 하고 싶었고, 그들은 과학자니를 영어로 하고 싶으면, 그렇죠. Are they scientists?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교통사고 났다가 깨어났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뭐, 이렇게 정신을 잃고 있다가 깨어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얘는? 내가 학생인가?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스 브라운.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Is Miss Brown a nurse? 브라운 아줌마는 간호사인가요? 그래서 RM is네요. 오케이, 그 다음 20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 바르게 고쳤을 때 마찬가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제대로 규칙을 지켰는지 보는 거. 첫 번째 문장. Mark is from Australia. 뭔 소리 하고 싶었고? 호주 출신이다. 해서 is는 이 문제가 있다 없다? 없죠. 마크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is from Australia.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he lives in Seoul now. 무슨 얘기 하고 싶었고? 지금 서울에서 산다. 그러면 여기에 he는 문제가 뭐 대신 왔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mark 대신 왔고 mark는 남자 이름이니까 문제가 없죠. 뒤에 오는 lives도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his family lives in Seoul too. 무슨 얘기 하고 싶었고? 또한 서울에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럼 히스는 문제가 없죠. 마크의 소유격이니까. 마크, 얘는 뭐 대신 왔냐? Mark's family lives in Seoul too. Mark's, 마크의는 히스로 바꿨을 수 있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 4번. His father works in Suwon. 무슨 얘기 하고 싶었고? 아버지는 수원에서 일하신다라는 얘기 하고 싶었고, 아무 문제 없고요. Mark loves him very much고, him은 누구 대신 왔어? His father는 남잔데, 남자 아빠를 여자 만들어 놔서 틀렸죠. 그래서 5번에 답은 이렇게 써야죠. 5번에 her를 뭐로 고쳐야 된다? His, 아 미안, him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써야지 정확한 답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얘는 왜? 뭘 적었는데? 뭐? 응? You are the shoes. 너는 신발인데 새 거냐 이거 있나요? 어? 아니 수빈아. 어? 뭐가 빠져 있을까? 어? 내가 너한테 뭘안준 걸까?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네가 뭘못 배운 거 같아? 너 정말 70점 돼야. 그렇게 시험 치면. 만족해요? 오케이. 내가 너 처음 왔을 때부터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점수가 분명히 안 나올 거라고. 그럼 그 점수에 만족할 거야? 문제가 뭔 얘기, 뭐를 여러분들한테 뭘 알고 있고, 뭘 물어보는지, 뭘 모르는지를 허점을 캐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이번엔 표를 보고 대화를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걸 보고 행이라, 이렇게 밑으로 보고 행이라 그래요, 열이라 그래요? 열이라 그러죠, 열. 첫 번째 열은 뭐에 대한 정보, information을 담고 있죠. 첫 번째 열은 뭐, name 정보죠. 몇 명이 나옵니까? 세 명이 나오고, 제시카, 에바, 지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은 뭐, 뭐에 대한 정보? 직업, teacher, student, student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은 뭐에 대한 정보? 출신, where are you from?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것들이죠. 캐나다, 캐나다, 코리아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뭐 제시카는 티처인데 캐나다 출신. 이제 옆으로 봐야 되겠죠. 쭉 보면 한 명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이름이 제시카인 사람이 있고, 직업은 티처고, from 캐나다고, 에바고, 스튜던트고, from 캐나다고, 지호고, 스튜던트고, 한국 사람 이름답게 from 코리아고 뭐 이런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A와 B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에바 앤 지호. 자, 이 문장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고 싶었습니까? 에바랑 지호는 학생이다 라는 얘기니까 Eva and Jiho are students. 안만 길어봐도 they 할줄 아냐고 물어본 거죠. They are students. Eva랑 Jiho는 학생이다. 여기다 이렇게 네모하면 되겠죠. Eva와 Jiho는 학생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Is Jessica a student? 뭔 소리예요?
제시카 또한 학생입니까? 그러면 제시카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학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no, she isn't. 한 다음에 she's a teacher. 그러니까 no, she isn't 뒤에 생겼단 말, no, she isn't a student.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입니다. No, she isn't a student. She is a teacher. 자, 그래서 첫 번째 대화는 뭐에 대한 대화를 쭉 했다? job에 대한 대화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2번은 country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are Jessica and Emma, 뭐 Jessica and Emma 막 길어봤자 되니까 are they from Canada 했죠. 그러면 여기 옆에 봤더니 캐나다가 맞죠. 그럼 맞다라는 뜻으로 뭐라 그러는데, 그렇죠. Yes, they are 뒤에 생겼던 말까지 하면 Yes, they are 뒤에 생겼던 말 From Canada 해야죠. 그냥 캐나다만 쓰면 안 되죠. Yes, they are from Canada. 됐습니까? Yes, Jessica and Eva are from Canada. 그 다음 다시 A가 묻습니다. Is Gio from Canada? Gio도 뭐 캐나다 출신이 있는데 캐나다 출신이 아니죠. 그러면 Gio는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 이름인 것 같죠. 물론 여자애들도 Gio라는 이름 많더라만.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은 No, he isn't from Canada. 한 다음에 계속해서 he's from Korea. 한국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물론 뭐 he's 대신에 he is 써도 되고요. No, he isn't 대신에 no, he's not 해도 없겠고요. 서술형이니까. 뭐 축약 안 해도 상관없겠고요. 그다음 관로 안에 지시대로 문장을 바꿨어라. It is my favorite picture. 뭔 소리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픽처다. 사진 그림이다. 그러면 여기다 not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It's not my favorite picture. 뭐, 축약하면 it not 해도 되고, it isn't 해도 되고, it is not 해도 되고, 세 가지 답이 정답이 될수 있겠죠. It's not my favorite picture. It isn't my favorite picture. It is not my favorite picture.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are in the same club. 뭔 소리 하고 있는 거고, 그들은 같은 동아리에 있다. 비동사는 in the same club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ere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are의 뜻은 비동사 are의 뜻은 뭐다? 있다. 영어스럽게 하면 그들이 같은 동아리에 있다. 근데 우리말로 뭐 그들은 같은 동아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네, 영어스럽게 하면 있다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생님, 이거 그들은 같은 동아리이다니까 이거 비동사 이다란 뜻 아닙니까? 물론 우리말 해석으로는 그들은 같은 동아리이다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에 엄밀하게 뜻이 이다인지 있다인지 물어보면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어디에 이다냐 어디에 있다냐 당연히 있다란 뜻입니다. 자, 얘를 묻는 문장 하랬으니까 그들은 같은 동아리니 이런 얘기를 만들란 얘기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다. Are they in the same club? 하고 물음표 안 하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물음표 안한 사람 틀렸어요. Are they in the same club? 오케이. 뭐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했는데 뭐 물음표 선생님이 물음표 안 했는데 그래 알았어. 부분 점수밖에 못 받습니다. 다 맞을 수 있는 거 부분 점수 맞으면 기분 좋겠죠. 진짜예요. 맞았다 안 합니다 절대로. 물음표 같은 거 쉼표 같은 거 빠트리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에 나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책들은 나의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책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는 것 같죠? 뭐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도즈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쵸? 그러면 그 책들이 지금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멀리 있는 것 같죠? 그쵸? 지금 내가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that하고 this를 비교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쵸?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것 여러 개, 아, 참, 한 개죠. 멀리 있는 거한 개.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한 개죠. 그러면, 멀리 있는 게 여러 개면 that 대신에 뭘 써야 돼? Those를 쓰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Those의 뜻은 저것들이 되는 거죠. 저것들 또는 저, 뭐 하여튼 멀리 있는 거 여러 개. 그 다음에 this는 이것인데 가까이 있는 거한 개인데 가까이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가리킬 땐뭐 써야 돼요? this를 써야 돼. those를 쓰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하란 말이죠. 저 책들은 내 거다라고 얘기하란 말이죠.
그러면 저 책들 도즈 북스죠. 도즈 북스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도즈 북스 are mine 하란 말이죠. 도즈 북스 are mi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답니다. 그쵸? 그러면 누가 My mom 또는 my mother 하면 되겠죠. My mom 또는 my mother가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she니까 she loves you. 그다음에 누구를 me 목적격 오면 되겠죠. She loves me. My mother loves me. My mom loves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면 반드시 뭘 묻고 있는지 먼저 문제부터 확인합니다. 이번 문제는 A, B, C에 있는 be 동사가 비어져 있으니까 알맞은 be 동사를 넣으란 얘기고, 좀 이따 뭐 해야 되겠다? 안만 길어봤자 써먹으면 되겠다라는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질문에 답해라. 그러면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이 뭐예요? Are Peter and you brothers? 뜻이 뭐예요? 너랑 피터는 형제지간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Peter and you. 안만 길어봤자. You죠. 언제쯤 you가 될까? 너희들은 남자 형제냐라고 묻는 거죠. 여기 I면 we겠지. 피터와 너, 다시 말해, 너희들은 형제지간이니. 그럼 이거를 읽어보면, 여기에 you는 글쓴 사람이겠죠. 그렇죠. 글쓴 사람과 피터의 관계가 형제지간인지 아닌지는 글을 읽어보면 답이 나올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 have several close friends. 누가 뭐 한답니까? several 할 뜻이 뭡니까? Okay, several 생긴 게 뭐하고 비슷해? seven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several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개수를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보다 많고, a few보다 많고, 뭐보다 적을 때, many보다 적을 때 쓰는 거고요. several 뒤에는 several book이야, several books야, several money야. Okay, several이 seven하고 관계가 있는 단어라며. 그러면 several 뒤에는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세 가지 중에. 복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some하고는 달라요. 의미는 some하고 비슷합니다. I have some close friends 해도 돼요. 됐습니까? 근데 some 대신에 several을 쓸수 있는데 some 뒤에는 some books, some money가 되지만 several 뒤에는 several books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several이 seven으로부터 온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7이라는 개수는 적은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많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몇몇의 라는 뜻입니다. 몇몇의 약간의. 그리고 여기 close의 뜻은 뭐예요? 가까운이죠. 나는 몇 명의 가까운 친한 친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 have several close friends. 난 친한 친구 몇명 있어. Okay, they are Sue, Peter and John. 그럼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My Close friends 대신 왔죠. 친구 소개하고 있는 글이네요. 됐습니까? 그들은 수와 피터와 존이다. 됐습니까? 그럼 벌써 6번 문제에 대한 대답은 나왔어요. 그쵸? 됐습니까? 여기에 피터 보이죠? 그쵸? 그래서 친한 친구는 수란 친구가 있고, 피터란 친구가 있고, 존이란 친구가 있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수에 대한 얘기, 순서대로 수에 대한 얘기하고, 피터에 대한 얘기하고, 존에 대한 얘기하겠죠.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먼저 친구인데, 친구 중에서도 어떤 친구인지 얘기합니다. Sue and I are in the same class. 오케이. Sue and I,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we니까 뒤에 are 온거 맞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Sue와 나는 같은 반이다. 그러면 in the same class를 빼고, 여러분들이 교과서 배운 단어 중에 뭐를 이 자리에 넣어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In the same class를 빼고 C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넣어도 되죠. Classmate 하면 지금 뭔가 틀렸죠. 뭐의 일치? Sue and I are classmates 해도 똑같은 얘기죠. Classmates란 얘기가 반친구란 얘기고 반친구란 얘기는 in the same class에 있다는 얘기죠. Sue and I are classmates 또는 Sue and I are in the same class. 반 친구다, 같은 반에 있다. 그다음 Sue is very nice to me. Sue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Sue가 뭐 어떻답니까?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얘기죠. Very kind, very nice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 있죠. 수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She is very nice to me. 그 다음 이제 Peter and John을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Peter and John, among 이름부터 대이니까 they are my neighbors. Peter와 John은 글쓴 사람과 무슨 관계다? 그렇죠. 이웃 지간이란 말이죠. 이웃 사촌이다. 피터 앤 존 are my neighbors. 그래서 수는 반친구 관계고, 그 다음에 피터와 존은 한 동네에 사는 관계고, are my neighbors. They are brothers. They는 뭐 대신 왔어? 피터 앤 존. 그러니까 피터와 존이 무슨 관계다? brothers 관계인 거지. 이 글을 쓴 I하고, 여기서는 이제 질문의 6번의 질문은 I가 뭐로 바뀌어요? You로 바뀌는 거죠. 둘이 brothers 관계가 아닌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존과 피터가 brothers 관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they know Sue too. they는 뭐든지 왔다. Peter and John know Sue too. 피터와 존도 누구를 알고 있다. 수를 알고 지내는 사이다. So 그러므로 we often meet her together. we는 뭐든지 왔어요. 수 and Peter often meet her together. her는 누구 대신 왔어요? 수 대신 왔죠. 그럼 여기에 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위는 뭐 대신 왔을까요? Peter, John and I 대신 왔죠. 됐습니까? 뭐가 있어야지 위가 될수 있어? I가 포함돼야 위가 될수 있죠. Peter와 John 그리고 나는 우리는 됐습니까? 자주 수를 함께 만난다. 그래서 몇 명이서 어울린다는 얘기야? 넷이서 어울려 논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됐습니까? Peter, John, Sue and I play together. 이 말하는 거죠. 함께 논다. often 보고 뭘 하면서 배웠죠? 뭘 하면서 배웠어요? 빈도부사 어디 앞에 있다? 일반동사 앞에 잘 있죠, 지금. 됐습니까? 자주 만난다. 수를 함께 만난다. 지금까지 이글쓴 사람이 친구 몇명 있는데, 걔들은 수, 피터, 존이고, 그 다음에 수와 나의 관계는 클래스메이츠 관계고, 그 다음에 글쓴 사람과 피터, 존의 관계는 네이버스 관계고, 이웃 관계고, 그 다음에 피터와 존은 브라더스 관계고, 한 집에 살고 있고, 형제고, 그 다음에 피터, 존도, 나도, 아이도 수를 알고, 피터, 존도 수를 아니까, 넷이서 다 아는 사이니까 함께 어울려놓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아니, 패러그래프가 바뀌죠. 단락이 바뀝니다. Today is Sunday. 일요일이래죠, 오늘이. Sue and John in their house. 그러면 여기에 그들의 집에죠. 피터와 존이 무슨 관계니까? 형제 관계니까 그들의 집에, 여기에 무슨 뜻을 집어넣으면 그들의 집에 뭐 한다? 있다를 넣으란 말이죠. 그럼 Peter and John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in their house. 피터와 존이 집에 있답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데 집에 있으니까 내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놀러 갈수 있겠죠. 그 다음에 In her grandparents' house가 뭐예요? In her grandparents' house. 그녀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그럼 여기에 수가 그녀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지금 뭐 한다? 있다니까 수 is in her grandparents' house n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in the park with my sister now. 나는 누구랑 같이? 나의 시스터랑 지금 어디에? 공원에 뭐 한다? 있다. 그래서 R is M이겠죠. 일요일날 각자 뭐 집에 있는 피터 존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에서 시스터랑 노는 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Are Peter and you brothers? 너랑 피터는 형제지간이니? 그러면 여기 우리말로 먼저 써보세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일단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누구는? 누구는? 우리는 맞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다? Brothers가 아니다. 이걸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영어로 쓰면 No, we aren't 하고 생략된 말 We aren't brothers. 그렇습니까? 우리는 형제지간이 아니야. 그런 다음에 덧붙여 볼까요? 누가 형제지간인지 밝히면 No, we aren't brothers. John and Peter
are brothers. 이렇게 정확한 정보까지 주면 좋겠죠. 수의 일치, brother만 쓰지 않도록. No, we aren't brothers. John and Peter are brothers. They are brothers. John과 Peter가 형제지간이야. 됐습니까? John and Peter are my. John and Peter are my neighbors. 그렇죠. John and Peter are my neighbo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렇게 쳐보면 자기가 아는 것보다 점수가 좀더 높게 나올 사람도 보이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점수가 낮게 나온 사람도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턱이 없이 확 차이가 많이 나. 김민은 어떨까? 넌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점수 조금 더 높게 나올 거야. 넌 조금 낮게 나올 것 같아. 근데 차이가 뭐 그렇게 클것 같진 않아.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넌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어? 원인이 없는 것 같아. 문제를 왜 대충 봐요? 선생님이 뭐 양치기 하는 사람입니까? 양치기 하는 사람이 뭔데? 계속 시험 문제 풀리는 사람이. 난 그렇게는 수업 안 하는데. 아, 그렇게 하나요? 아니 뭐 그냥 대도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는데 이게 다 끝이 났죠. 그럼 내가 해야 될 목록, 일 목록에다가 뭘 하나 좀 넣어야 되겠네.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 시험 안 치니까 뭐할 거니 뭐할것 같아요 내가. 일과 시험 칠 거거든요. 한꺼번에는 안 치고요. 먼저 뭐부터 칠 거냐? 일과 단어에 대해서 시험 칠 거예요. 일과 단어. 알겠습니까? 일과 단어 파트 하면 여러분들이 뭘 꼼꼼하게 본,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일과 단어를 시험 칠 거예요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프린트물은 뭐를 공부하면 되냐? 여기에 이거. 됐습니까? 이거랑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면 돼. 이두 페이지. 페이지 넘버는 선생님 매긴 페이지는 1하고 2. 원래 있는 페이지 넘버는 90페이지. 아, 8하고 10페이지네. 8하고 10페이지를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뭐, 어디 있는 뭔지 아시죠? 여기에 이제 일과라고 하고 단어라는 이름, 일과 단어부터, 일과 단어, 일과 단어, 이세 가지. 있습니까? 이세 가지와, 그 다음에 그 프린트물, 거기에 있는 걸 공부하시고 나면 제가 이제 시험 칠 거를 다음 시간에 드릴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선생님 머리가 좋기 때문에. 따로 여긴 첨부 파일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요일이니까 시간은 공사시. 단어 파트만. 예? 그래, 거기 있는 것들 나오죠. 오케이. 지민이 이제 뭐 스펠링 어느 정도 좀 연습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많이 극복했잖아.
그렇게 되었고요. 누가 수업 다 했지? 그다음에 그다음 여러분 참 듣기 평가가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에 듣기 평가죠? 아니요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 없어요? 모르죠 하는데 하는데 모르는 거 아니야? 들어가 볼까? 홈페이지 나 스스로 생활 위치 2 왔으면 들어와 일자 안내 1학년 6월 8일 여기서 첨부 믿겠는데? 뭐 그런 것만 그런 거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일단 일정은 있는데 이게 언제적 올라온 글이야? 5월 7일 날 올린 글이네? 예, 여러분들 영어 듣기 평가 지금 일정상에 있어요. 6월 2일, 2일 날 이들이 치고, 그 다음 2학년이 3일, 3학년이 4일 이렇게 줄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학교에 영어 듣기 평가는 어떻게 뭐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물어보면 더 좋겠죠.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까? 확인하시고요. 일단 일정상에는 6월 2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그러니까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일반 동사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동사 수업을 했고 풀이도 좀 했네요. 오래간만에 보니까 선생님 약간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할 차례네요. 그렇죠? 22쪽입니다. 포커스 6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간 알맞은 형태에 대한 얘기 오늘 속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들어와, 딴거 되겠다. 쫙!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야, 지인이가 나 하겠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e나 she나 it이 앞에 왔을 때 형태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she는 너무 스테레오타입하다. he cries. 스펠링 불러주셔야죠. cries. 오케이. 그 다음에 he goes. g. 오케이. 그 다음에 it sleep is spelling. 맞든 틀리든 해. 틀리면 시원하게 따박 맞고. 그래서. 일단 S까지 시작해 빨리 S L E E P E S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comes spelling G O M E S 그 다음에 5번 He eats spelling E A T S 그 다음에 6번 She play the spelling. Okay, 그 다음에 she spelling. Okay, 그 다음에 she spelling 바로 NEDS 그래서 it
오케이, 스펠링. 믹시즈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믹시즈. 여기에 E를 넣는 이유가 E가 E 소리 내라고 넣는 겁니다. 믹시즈. 그 다음에 she. 스펠링.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carries. 스펠링. 오케이, 그 다음에 he misses. 스펠링. 오케이, 그래서 성빈 채점. 이를 없애야 된다고? 오케이. 그냥 이렇게 slips 이렇게 한다. 오케이. 딴건 없다. 그다음에 또 지민이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번에다가 동그라미를 했어. 동그라미 표시했어. 그쵸? 1번에 동그라미 표시했어. 그러면 또 동그라미 표시할 건몇 번이야? 답. 똑같이 동그라미 표시할 애들 동그라미 표시해 보세요. 오케이. 같이 해볼까요? 1번에 동그라미 표시했으면 또 동그라미 표시할 건 뭐고? 11번이죠. 왜 같이 동그라미 표시한 겁니까? 같은 규칙. 뭐로 끝났는데? Y로 끝났는데? A, E, I, O, U 말고 딴게 왔을 때는 Y를 I로 고치고 ES 해야 된다 이거죠. A, E, I, O, U를 보고 영어의 모음이라고 합니다. 모음 개수가 우리나라 글자에 비해서 확실하게 적죠. 그렇기 때문에 AEIOU는 가지고 있는 소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적은 개수의 글자로 모든 모음을 다 표현하려니까 글자 하나당 가지고 있는 소리가 그래서 많아진 거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2번에다가 내가 세모를 했어. 그렇죠? 2번에 세모했으면 또 세모해야 될 거는 몇번 있나요? 몇 번? 7번? 9번? 그렇죠. 9번도 세모해야 되겠죠? 그럼 딱, 몇번 또? 몇 번? 12번. 끝났나요, 그러면? 그렇죠. 10번. 또 있나요? 없죠. 지금 뭐한 경우? ES 해야 되는 경우죠. 자, ES 해야 되는 규칙. 그러면, 저 선생님은 소리 규칙으로 가르쳤는데, 소리 규칙이라면 무슨 소리로 끝나거나? 스, 아니, 한글로 써야지. 스, 즈, 쉬. 쥐 소리로 끝나거나 또는 뭐로 끝나는 경우? O로 끝나는 경우. 이 경우였죠. ES 붙이는 경우는 첫 번째 스즈 시치 소리로 끝나거나 두 번째 뭐 O로 끝나는 경우에 뭐 한다? ES 한다. 그러면 스즈 시치를 글자로 바꾸면 스 소리 날수 있는 건 S나 X죠. 그 다음에 즈 소리 날수 있는 건 S나 Z죠. S도 Z 소리 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소리 나는 건 SH, C 소리 나는 건 CH. 그래서 S, 글자 규칙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S나 X나 S나 X나 Z나 SH, CH로 끝나면 ES 하거나 O로 끝나도 ES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슬립에다가 네모를 했어. 그쵸? 그러면 똑같이 네모해야 될게 4번도 있고, 5번도 있고, 6번도 있고, 7번도 있고, 8번도 있고, 이렇네요. 그래서 그냥 뭐만 쓰는 경우? S만 붙이는 경우. 야, 이놈아, 푸 소리인데 무슨 ES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까 딴거 맞는 거 맞고, 그 다음에 푸가 하나 뜯으니까 꼴딱깐 한대 선물을. 오케이. 여기는 뭐 이렇게 색용 같은 거 없을까? 선생님 계속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지인이 삐졌어? 그냥 계속해서 우리말과 같이 뜻이 되도록 보기에서 막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쓰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는 뭐 칼질하기죠, 칼질하기. 의미의 덩어리별로. 그럼 첫 번째 문장에 그 콘서트가 6시 30분에 시작한다는데요. 누가? 언제? 뭐 한다? 시작한다. 그럼 누가 다 붙여야 되니까 그 콘서트가 시작한다. 더 콘서트. 그쵸. 스타츠 하면 되겠죠. 더 콘서트 스타츠 앳630 됐습니까? 배스킨 라빈스 31이 있으니까 30는 잘 안해요. 아닌가?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앳630란 대답 듣고 싶다 또는 더 콘서트란 대답 듣고 싶다. 이두 가지 질문 됐습니까?
오케이. 더 컨서트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S630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이제 할때 됐지, 그치? 탁 묻자마자 바로바로 탁탁 준비됐죠? 됐습니까? 뭐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무엇이 6시 30분에 시작하니? 라고 물어보라는 얘기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콘서트가 언제 시작하는지 물어보라는 얘기인 거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 나의 어머니께서 무엇을? 뭐한다? 즐기신다. 그러면 my mother enjoys classical music 하면 되겠죠. Y로 끝났지만 앞에 A, E, I, O 중에 하나가 왔죠. A, E, I, O, U 중에 하나 왔으니까 그냥 S만 하면 되겠다. My mother enjoys classical music.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전에 가르쳐 줬으니까 요거 물어봐야지. Classical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나의 어머니께서는 고전 음악을 즐기신다. 이거 뭐 묻기야, 이거? 어이구, 그쵸. 됐습니까? 다 됐죠. 마음속에 막 말하고 싶죠, 막. 그쵸.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토끼가 커다란 길 가죠. 누가 토끼가 무엇을 커다란 길을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귀몇 개? 두 개. 그러니까 영어에선 쓸데없는 규칙. 됐습니까? 그래서 토끼가 가지고 있다. Rabbit has. 무엇을? Long ears. 그래서 hea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다른 어떤 규칙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스즈 시치 소리로 끝난 것도 아니고 오로 끝난 것도 아니고 Y로 끝나갖고 앞에 A, E, I, O, U 말고 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닌데 얘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얘는 뭐라고 그러면서 배웠다. 얘는 뭐다? 교육규칙이라면서 배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 아침 식사 전에 손을 씻는데요. 오케이. 누가? 언제, 무엇을, 뭐한다? 씻는다. 그러면 누가 나 붙여다 해야 되니까 그가 씻는다. He. 그렇죠. She 소리 끝났으니까 ES죠. He washes his hands before breakfast. 오케이. 그래서 before breakfast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제스민은 영어와 스페인어를 공부하는데 누가? 제스민이 무엇을? 영어와 스페인어를 뭐한다? 공부한다. 그럼 제스민이 공부한다. 제스민 스터디즈 할 때, 저 Y로 끝났는데 앞에 A, E, I, O, U 아닌 거 있으니까 I, E, S 하는 규칙이죠. 제스민 스터디즈 English and Spanish.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두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할때 됐다. 그치? 그래서 지민아, 더 콘서트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더즈 스타트 at 6:30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더 콘서트 스타트 at 6:30 하고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아 at 6:30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더즈 콘서트 스타트 이렇게 맞아요? Okay. When does the concert start? It starts at 6:30. 그럼 계속해서 지인아, 클래시컬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끝. 이렇게? What kind of music does your mother enjoy? 이렇게? 이렇게 하고? 끝.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아 before breakfast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oes he? Was she? His hands. 이렇게? When does he wash his hands? 이렇게? 끝. 네, 그럼 계속해서 승빈아, English and Spanish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Jasmine study? 이렇게? 네, 대답이 빨리 나오네, 너는. 얘들은 왜 대답이 빨리 안 나와? 채점하겠습니다. 그래서 쭉다 봤죠, 다른 사람들 할 때. 그쵸? 그러면 이번엔 지인이부터 매겨보자. 지인아, 틀린 게몇 개? 좀 확대해서 보여줄까? 한 개? 어느 거? 몇 번째 거? 세 번째 거 어떻게 고친다? 오케이. 저게 이제 안 좋은 거야. 메타인지가 안 돼. 자기가 뭘 맞았,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가 파악이 안 되니까, 뭘 맞췄는지, 뭘 틀렸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공에다 눈 감고, 이거 뭐야, 이렇게, 뭐, 공메달아 놓고, 때려가지고 터트린 거 있잖아. 눈 뜨고 해야 될거 아니야. 눈 감고 하는 거라니까, 지금. 뭘 알고 뭘 모르는지가 파악이 안 되면. 응?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만 하겠죠. 하여튼 3번은 틀린 것 같다. 오케이. 3번이 뭔지 모르겠는데 틀렸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틀렸다. 이게 없어져야지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딴건다 맞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채점. 몇 번? 3번에 What kinds of music does your mother enjoy? 이렇게 또딴 거는 그러면 딴건 틀린 거 없고 딴건다 맞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승빈 3번에 맞는 거는 얘가 맞고요. 카인즈 해야 될것 같다. 맞는 거는 얘가 맞고 틀린 거는 kinds of music your mother 아, your mother does가 일로 가야 된다. 오케이. 일단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딴 거는 없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쵸? 이제 몇 번째 얘기한다? 21번째 얘기합니다. 21번째. 자, 얘가 궁금하네. 문장에 뭐가 궁금해? 주어가 궁금하네. 주어가 궁금하네. 그래서 뭐? 주어가 궁금할 때 어순이 바뀐다 했어? 안 바뀐다 그랬어? 도대체 얘는 왜 튀어나온 거냐, 이거야. 왜 튀어나왔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냥. 뭐가 시작합니까? 6시 30분에. What starts at 6:30? 그리고 니들이 자꾸 안 하는 게 뭐였냐. 얘를 단수 취급 안 하고 자꾸 여기다 S 안 붙여주는 것 때문에 지적받았어. What starts at 6:30 하면 된다고. 뭐가 시작하니? 하고 싶으면. 또 얘기할까? 뭐가 뭐인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 주어가 의문사인 경우에는 어순이 바뀌지 않고 조심해야 될거뭐 취급해라? 현재 시제일 땐 3인칭 단수 취급해라. 안 튀어나온다고. 자, 동사 뒤, 가만 보면은 평범한 문장의 순서일 땐 동사 뒤에 있는 게 궁금할 때 자꾸 do나 does가 앞으로 같이 딸려간다니까? 얘가 when으로 바뀌면서 does가 같이 나가. 그래서 when does it start 한다고. 얘는 얘가 궁금하면 그냥 받고 끼워 넣고 끝내면 돼. 3인칭 단수에 맞게 동사가 사용됐는지만 확인하고. What starts? 뭐가 시작됩니까? 6시 30분에. 6시 30분에 뭐가 시작되는데 그 콘서트가 시작한다. 어순 안 바뀌고 그냥 얘 명사니까 사람이면 who.
산물이면 what? 그냥 바꿔 끼워놓고 3인칭 다수 취급 잘했는지만 보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는 your mother가 she인데 그럼 묻는 말이 does she enjoy야? she does enjoy야? 어? 그럼 얘가 여기로 간다는 승빈이 말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얘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거죠. Does she enjoy 잘하고 있죠. 그거 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틀리지 않았어요. What kind of music? 음? What kind of music 하면 된다. What kind of music? 무슨 종류의 음악을? 다른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거 궁금하니까 이거 when에 대한 대답 만들었고, 여기 does 꺼내가지고 does it start 해서 when does it start 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종류가 궁금하니까 what kind of music 만들었고, 여기 자꾸 does가 나가고 does she enjoy 만들면 된다고. What kind of music does she enjoy? 그 다음에 얘가 궁금하네.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을 나가면서 뒤에 있는 게 궁금하니까 여기 does가 나간 거야. when does he wash his hands 하면 된다고. 얘가 궁금한데 와서 해야 되는 말 와, does she study 하면 된다고. 근데 누가 영어랑 스페인어를 공부하니라고 묻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 Who studies English and Spanish? 하고 물음표 꼭 하라고. Who the studies야? Who study야? 3인칭 단수 취급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또 칼질하기. 데이비드가 숙제를 한대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 좀 이따 뭐, 이거 가지고 응용해서 뭐 하라고 할 거냐고 하면, 데이비드가 숙제를, 그것도 할 거고, 안 한다도 할 거고, 숙제를 하니? 라고 묻는 것도 할 거예요. 왜 하는지는 알 거야. 됐습니까? 모릅니까? 알죠? 오케이, 그래서 1번, 데이비드가 한다. 데이비드 does. 무엇을? It's over. David does his homework. 좀 이따가 여기다 not도 넣어보고 묻는 말도 만들어 볼 거예요. David does his homework. 그다음에 두 번째, 내 여동생이 무엇을 스토리 북스를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 읽으니까 북스네요. 뭐 한다? 읽는다. 그건 내 여동생이 읽는다라는 말로 시작하면 되겠죠. 나의 여동생이 읽습니다. My sister가 뭐 한다? reads 한다. 무엇을 스토리 북스를 My sister reads storybooks. 됐습니까? 자, 그러면 데이비드가 숙제를 한다가 데이비드 does his homework였어. 그쵸? 그러면 지민아 숙제를 안 한다. 데이비드 does his homework에다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데이비드 doesn't his homewor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아 데이비드는 숙제를 하니? 하고 싶으면 Does David do his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채점 위에 거 데이비드 doesn't his homework 틀렸어? 네.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도전트 두 여기다 두를 써야 된다고? 딴 거는 딴건다 맞고?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뭐? 지민이 생각은 doesn't his homework가 맞아? doesn't do his homework가 맞아? 응? 승빈이가 틀렸다. 내게 맞다. 아닌가? 내가 틀렸다. 승빈이께 맞는 것 같다. 뭐 아니면 이거 답이 없다. 딴 거다. 뭐 빨리 뭐 해봐. 모르겠는 건 없어. 오케이. 그래서
또뭘 쓰겠네요. 뭐 기억 나지 않냐 이거? 젊어서 뭐라고 써요? 운동사라면서 뭐라고 설명을 씁니까? 뭐뭐 하다, 두가 뭐뭐 하다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씁니까? 조동사는 뭐 A도 있고 B도 있죠. 그렇죠? 뭐 넣고 싶을 때, 난 넣고 싶을 때 쓴 거. 그래서 무슨 조동사? 부정 조동사.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그쵸? 그 다음에 무슨 조동사? 의문 조동사. 마찬가지, 이 두가, do you like를 얘기하는 거지. do you like 할 때 이 두가, 이 두는 하다의 두가 아니란 말이야. 1번의 두가 아니고,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얘는 뭐, 너는 간다는 you 건데 너는 안 간다 할 때보다 you don't go 할 때 이 don't가 부정 조동사고 뒤에는 계속해서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do는 뭐였냐? 그쵸? 그래서 where does he come from 했어. 아, does he come from Korea? 했어. 그러면 yes, he does 할 때 yes, he comes from Korea. 그래서 뭐 간단하게 does he like it? 했어. does he like it? 그랬더니 여기다 대고 yes, he does 라고 대답할 수 있고 이 does가 뭐 대신 왔기 때문에 likes it 대신 왔기 때문에 얘를 보고 뭐라 한다? 대동사라고 그랬죠. 이게 3번. 그리고 4번은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거. 강조의 두라고 하는 거. 강조. 뭐 이건 나중에 배우고, 3학년 때 배울 거고요. 그래서 본동사, 조동사, 대동사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 여기에 David does his homework 할 때 does는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뭐예요? 이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본동사. 숙제를 한다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뭐고 하다라는 뜻은 do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조동사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조동사에 does가 이렇게 숨어 있다니까. does가. 그러면 도즈가 나왔어. 이거 도즌트 만들었어. 그럼 파란색 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래야지 안 한다지. 어떻게 도즌트가 안 한다냐. 어? 말하고 딸겠다. 똑같죠. 여기에 도즈가 나왔어. 그럼 본동사인 두가 이렇게 있어. 빨간색이네. 그래서 얘는 잘했죠. 도즈 데이비드 히스 홈워크가 아니고. 이거 아, 틀린 거 안 보여 근데 이거? 뭐 틀린 거 아직도 안 보여? 틀린 거 안 보여? 무릎 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물음표 안 하면 틀렸다 그래서 분명히 Does David do his homework? 이게 두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 이제 데이비드가 숙제를 한다 누가 뭐뭐를 한다 라는 걸 not 집어넣고 묻는 건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했으면 좋겠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요가 한다는 I do 요가가요. I do 요가. 난 태권도 한다. I do 태권도. 그러면 나는 난 요가 안 한다는 I don't 요가야. I don't do 요가야. I don't do 요가라고. I don't 요가가 아니고. 너 요가 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요가야. do you do 요가야. 오케이. 제발 얘 좀 날려먹지 마세요. 자, 이렇게 여기에 두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없는 거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그렇죠. 하다시 동사라고 했죠.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아니고 여기 맞추면 뭐지 이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내가 21번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12번째 얘기하는 거니까 진짜 이건 진짜야. 12번째 얘기한 거야. 이거 좀 뻥인가? 저 9번째 얘기했어. 정확하게 9번째. 진짜야 이거는. 진짜 9번째 얘기했어. 10번째 얘기하면 너희들을 바보 멍텅구리로 임명한다. 알겠습니까? 농담이고요. 뭐 또 얘기해드릴게요. 모르면. 오케이. 자,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 가봅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일반 동사의 부정문
하다시가 있는 문장이었는데 거기다 뭐 집어넣기? not 집어넣기입니다. 초딩들한테 뭐 나는 간다 여기다가 나는 간다인데 여기다가 나는 안 간다 하고 싶어 그럼 맨날 이릅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얘야 그게 아니야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 동사 부정문은 주어 뒤에 don't 또는 doesn't를 붙이고 동사 원형을 쓰고 얘들을 보고 don't나 doesn't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부정 조동사라고 부른다. 조동사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don't 요가 하지 마세요. don't do 요가라니까. doesn't 요가 아니야. doesn't do 요가야. 그래서 뭐 1인칭 뭐 1인칭 2인칭 단복수 여기는 뭐 I나 U나 뭐 We나 They를 쭉 얘기한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동사 원형을 쓰면 무슨 시제가 된다. 이게 무슨 시제일 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현재 시제일 때 얘기야. 과거 시제일 때는 또 달라져 규칙은. I don't like chocolate. I don't like chocolate. 난 초콜릿 안 좋아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3인칭 단수 He나 She나 이시 주어일 때는 doesn't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She doesn't like chocolate. 끝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전 선생님이 이제 또 여러분들 까먹을까봐 얘기하는데 저 뒤에 워크북 포커스 5번하고 포커스 6번은 풀어놔야 되는 거죠. 풀이 했으니까. 네, 8번 일반 동사 의문문 do you, does he, do they? 하나만이죠. Do I? 그니까 그래서 do나 does가 주어 앞으로 나온다. Do you like chocolate? Yes, I do. No, I don't. Does she like chocolate? Yes, she does. No, she doesn't. 하는 얘기다. Do you like English? Yes, I do. No, I don't. 그래서 얘한테 내가 이 두한테 내가 초록색을 칠했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더즈에 초록색 칠할 수 있겠죠, 똑같이. 그쵸? 그 다음에, 또 초록색 칠할 수 있는 게 있나? 또 초록색 칠할 게 있나요? 지금 뭐에다가 초록색 칠한 거예요? 네 가지 중에서. 조동사한테 칠한 거죠. 그쵸? 그러면 또 조동사에 do나 does가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조동사 또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like에다가 내가 파란색 칠할 거야. 그쵸? 또 파란색 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 있죠. 그쵸? 파란색 칠한 건 뭐? 본동사죠. 본동사. 본동사.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조동사.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조동사 뒤에 생략된 말을 넣으면 되죠. No, I don't like it. 그쵸? 또, 여기도 No, he doesn't watch it.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계속 오고 있네요. Like, watch.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두는 다른 색깔로 칠하겠죠. 다른 색깔이 뭐가 있나? 다른 색깔 형광펜이 없네. 빨간색 하면 되겠네. 그쵸? 빨간색 칠한 건 뭐? 빨간색 칠한 건 뭐? 대동사죠, 대동사. 그럼 뭐 대신 왔대? 그쵸? Yes, I do 할 때 do는 뭐 대신 왔어? Yes, I. Yes, I like it 대신 왔고 Yes, he does 할 때 does는 뭐 했어? Yes, he watches TV 대신 왔죠. 됐습니까? 총 색깔이 몇 개가 칠해졌어? 세 개가 칠해졌네. 여러분들이 두에 대해서 안 배운 거 네 번째 거 아직 안 배웠고 중3 때 배운다고 했고 나머지 1번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지네. 본동사. 그 다음에 묻거나 또는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는 조동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대신 온 녀석.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죠, 지금까지는. Do you like Englis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한 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yes, no로 대답하지 않는다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너 뭐 좋아하니? 이랬는데 그래? 아니?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너 어디 가? 그랬는데 그래? 당연한 얘기. What does Mia do? 뭔 소리야? What does Mia do? 미아는 뭐 하냐? 라고 물었죠. 그래서 she reads books. 그녀가 뭐 한다? 책을 읽는다. 미아 뭐 하니? 라고 했는데 그래? 아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does를 보고 뭐라 부르고 1, 2, 3 중에 2번 뭐? 조동사. 이 둘을 보고 1, 2, 3 중에 뭐? 1번 뭐? 본동사. 하다. 이게 하다고요. 묻고 싶어서 나온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있나? 아 참, 여기 뭐 어려운 단어 있나? 뭐 어려운 단어는 뭐... 아, 미안. 잠깐만 돌아가자. 그래서 쇼핑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밑줄 묶고 뭐라고 묻겠어요? 1번이니? 2번이니? 묻겠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on Mondays에다가 밑줄 걷었어. 그치? 그럼 뭐 묻겠다. 얘랑 같은 표현 뭐니? 그 다음에 clean의 여러 가지 뜻이 있죠? clean의 여러 가지 뜻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clean의 뜻은? clean의 여러 가지 뜻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클린의 뜻은 뭐냐. 에릭이 야채를 안 좋아하고요. 그녀는 집에 일찍 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패스트푸드를 전혀 드시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t all의 뜻이 뭔지 찾아보세요. at all의 뜻이 뭔지 사전 찾아보시고요. 다음에 I feel happy today. He has a pet. You read the newspaper every day. Sally goes to church every Sunday. Every Sunday도 밑줄 끊까 말까. 끝이 많죠, 그치? 귀찮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부모님들은 커피를 드시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안경을 쓰지 않네요.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특별한 거. 뭐. 어려운 거 없죠. 뭐 앞에서 뭐 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after school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on Monday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이 문제를 푸는 거 이외에 추가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됐나요? 그 다음에 셀폰이 뭐예요? 셀폰 휴대전화기죠. 이거랑 같은 표현 M으로 시작하는 표현 한번 찾아보세요. 셀폰하고 같은 표현으로 M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ake lessons가 뭘 것 같아? take lessons? take. 수업을 봤다. 그렇죠. 수업을 봤던데. 댄스 넣었으니까. 댄스 수업 봤다겠죠.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country가 무슨 뜻이죠? 도시. 도시? 시골? 시골? 아, 나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나라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시골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일지. country가 나라, 국가란 뜻도 있고 시골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일지. 오케이, 그 다음에 쿡이 두 번 보이는데요. 여기에 쿡하고 여기에 쿡하고 비교해 주세요. 그 다음 5번에 여기에 does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여기에 is이 뭐 대신 왔는지. 너 일찍 일어나니? 그냥 오늘 학교 가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반 동사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커스 가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지금 해보면 되겠죠.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 일반 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데 그 원인은 동사 속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do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does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에 때문에 do가 들어가는 형태가 바뀌지 않죠. 몇 쪽이냐 하면은 워크북의 5쪽입니다. 그다음에 does가 들어가면 s 또는 es 또는 뭐 iy를 i로 고친다면 is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형태가 변화한다. 그러니까 중1들한테 제일 짜증나는 게 이겁니다. he go 하면 틀린데, 어우 이럴 수가. 그는 he go, 가다 곤데 he go 하면 틀렸대. 도대체 왜 틀렸어요? 고수해야지 자식아. 그래서 1, 2인칭 단수 복수니까 여기 다 모으면 i랑 i의 복수형인 v랑 2인칭인 u랑 u의 복수형인 u랑 3인칭 복수형인 day가 왔을 때는 do가 사용된다. do가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he나 she나 이놈의 it 귀에 딱쟁이 않겠죠. 이 속에는 does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3인칭 복수, 아 미안합니다. 3인칭 복수네요. 미안. 여기 day를 얘기했네. day. 데이일 때 마찬가지 두가 사용된다는 얘기네요. 여기 3인칭 복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봄과 여름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I like spring and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계절은 너는 좋아하니라고 만들어 볼 거예요. 좀 이따가 무슨 계절을 무슨 꽃을 좋아하니 뭘 하듯이 무슨 꽃을 넌 좋아하니 무슨 계절을 넌 좋아하니 뭐 됐습니까? 계절이 뭐였더라 영어로? 그렇죠. 잘안 해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산다. We live 어디에? In 서울. 됐습니까? 그래서 in 서울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그들이 방과 후에 배드민턴 치면 데이가 뭐 한다? 플레이 한다. 무엇을? 배드민턴을. 언제? After school. 그니까 그래서 데이란 대답 한번 들어보자. 그쵸? 이게 궁금해요. 그쵸? 뭐라고 물었지? 됐습니까? 예, 얘부터 해볼까요? They play badminton after school. 그래서 데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얘한테도 물어봐야 되겠다. 데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오케이, 맞아, 들려. 맞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억력의 유통기한이 보이고 있어요. 기억력의 유통기한. 그렇죠? 그래서 다음 수업까지는 안 가나 봐. 그렇죠?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해야지 기억이 나나 봐. 좀 유통기한 좀 늘려주세요. 됐습니까? 주어가 궁금한 거죠. 주어. 누가 플레이하냐 했으니까 단수 취급하면 된다는 거. Who plays badminton after school? 누가 방과 후에 배드민턴 치니?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존앤 제임스 플레이 배드민턴 앱 스쿨. 존과 제임스가 방과 후에 합니다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이나 인 서울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 웨어?
자, 지금 답이 왜안 나오냐? 이거를 수학 공식처럼 풀려고 그러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서울에 산다에서 서울에란 대답을 듣고 싶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되는 거야? 너희들은 어디에 사니? 라고 묻는 거죠. 너희들은 어디에 사니? 그랬더니 우리는 서울에 산다라고 묻는 거죠. 그럼 힌트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에 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영어로 뭐예요? You. 그럼 다 좋네. 다 가져줬어.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에 사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Where do you live? 하면 되겠죠. 니들 어디 사니? Where do you live? We live in Seou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인아, 무슨 계절, 그냥 무엇을 좋아하니 말고요. 무슨 꽃을 좋아하니? 무슨 음식 좋아하니? 무슨 계절 좋아하니? 그래서 무슨 계절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what season do you like 하면 되겠죠. 뭐가 뭘 이룬다고? 의문사가 덩어리 이룬다고. 제발 이별 좀 작별 이상 가족 만들지 마. 가족들 생이별을 시키지 마라 말야. 무슨 계절을 너는 좋아하니 하면 된다고. What season do you like? What food do you like? What color do you like? 알겠습니까? 붙여 놓으세요, 제발. What season do you lik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what을 붙여서 종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What season do you like? What music? What kind of 해도 되고, what music? What kind of music? What music? What kind of season 해도 되고, what seas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니까 이제 does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he, she, it이 주어일 때고요. 뭐다 했던 건 방금 했던 거죠. like가 likes 되고, 뭐 read가 reads 되고. 뭐, 오 말고, 이제 얘는 쓰 소리 끝날 거고, 쓰나 드될 거고, 얘는 쓰될 거고, 얘는 취될 거고, 얘는 쉬 되니까, 쓰드, 쉬, 취와 오드로, 예스, 고우즈 된다. 미스, 미시즈, 와시, 와시즈.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뭐가 아닌 경우, 에이, 이, 아이, 오, 유, 빼고, 와이죠. 여기 에이, 이, 아이, 오, 유. 얘는 빼고고요, 여기는 에이, 이, 아이, 오, U, A, E, O, U, plus Y는 그냥 S만 붙인다. 그래서 enjoys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Y로 붙여서 studies 한다는 거. fly, flies 되고요. 그 다음에 have는 has 한다는 거. 예,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언제 저녁 식사 후에 무엇을, TV를 뭐 한다 보신다. 그래서 my father가 뭐 하신다? my father가 watches 하신다. TV를 after dinner에. 그 다음에 미아가 해자다 쓰리 캣츠. 아까 이거 하기로 했는데 이거 이제 안 물어봐도 되지? 여기 궁금할 때안 물어봐도 되지? 물어봐야 되나? 이번에 통과하면 이제 다시 안 물어보고요. 그니까 누가 할래? 누가 해서 이제 다시는 안 물어보게 만들래? 자, 이래서 듣고 싶다. 아무도 안 합니까? 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시는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다음에도 물어봐야 되겠네. 그렇죠? 맞잖아. 그렇잖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뭐다 자신 있단 얘기인데, 지금 아무도 뭐, 쭈뼛쭈뼛거리고 안 하려고 그러고, 다 자신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치? 지인이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대.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3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아이고 뭐야, how many does have Mia catch 하고 물음표. 그래서 오케이. 채점 맞았나요?
틀렸습니까? 그러면 네 의견은 지니 How many cats does Mia have? 오케이, 승빈의 의견. 아우 매니 더즈 미아 How many does Mia have cats?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 답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아? 몇 번이 맞는 것 같아? 몇 번? 1, 2, 3 중에? 모르겠는 건 없다니까. 그런 게 어딨어. 오케이, 당연히 얘가 답이죠. 내가 여기서 끊었냐? 끊어있게 할 때? 어? 아니, 미아가 갖고 있대. 뭘 갖고 있는데? 고양이 세 마리 갖고 있대. 제발 좀 덩어리 좀 만들라고. 12번째 얘기한다, 12번째. 13번인가? 어? 얘를 왜 자꾸 이상가동 만드냐고. 몇 마리의 고양이를 미아가 갖고 있니? 하면 된다니까? How many cats does Mia have? 왜 얘를 자꾸 여기다 이렇게 놓고. 얘는 뭐 난리 났어. 자, 봐봐라, 지민아. 여기 네가 더즈를 썼잖아, 더즈. 더즈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 그럼 얘가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따고 온다고. 주어 앞으로만 간다고. Does she have잖아, 지금. 네가 있는 건 does have she 해놓은 거야. Does have she야, does she have야. Does she have야 될거 아니야. 응? 다음에도 똥으로 봐야 되겠네. 됐습니까? 이제 드디어 한 명은 넘어갔어, 이제. 그렇죠? 나는 이제, 얘들아, 나는 마스터했어. 니들 빨리 따라오기 바래. 이거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복습을 하는지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얼마나 복습을 하고 계신가. 자, 나 집어넣는 겁니다. 뭐 돈트고 더전트고요. 그래서 난 초콜릿 안 좋아해. I don't like 초콜릿이고요. You don't have a sister고요. 그 다음에 they don't look happy죠. 그 다음에 he doesn't play the violin이겠죠 뭐. 무슨 초딩도 아니고 맞지? 이거 초 이거 서울 애들 이런 거 갖고 막저 중학교 1학년들한테 막 풀고 있으면 선생님 빨리 넘어가요 말입니다. 이런 거왜 해요 말입니다. 미안 얘들아. 됐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까? 뭐 걔들하고 니들하고 나중에 뭐그 나중에 뭐그뭐 사회 나가서 경쟁 안 합니까? 어? 걔들하고 경쟁 따로 경쟁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 뭐 취직하고 뭐 신입 사원들 뽑을 때뭐 서울 사람 따로 뽑고 뭐 구미 사람 따로 뽑고 뭐 이렇게 합니까? 뭐 걔들이 뭐 신입 사원들 뽑을 때 이번에는 서울 사람은 한뭐한 30명 뽑고 구미 사람도 한 30명 뽑겠습니다. 이럽니까? 어? 그런데요? 그럼 좋겠다, 그렇지? 오케이, 그럼 우리끼리만 경쟁하면 되는데. 뭐 이런 게 좋은 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야, 니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이게 되게 안 좋은 얘기죠. 그렇잖아. 이거 정말 안 좋은 얘기야. 그렇죠?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뭐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서 뭐 그렇게 된 건데, 그거 가지고 니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되게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최소한 공부를 하는 학생 시절일 때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나서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뭐 최선의 노력도 다하지 않고 맹탕맹탕 놀다가 뭐 그냥 막 남들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뭐 남들 시험 치니까 시험 치고 뭐 시험 기간이라니까 애들 독서실 간다니까 우르르 가가지고 뭐 같이 떡볶이 편의점 왔다 갔다 막뭐 편의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뭐 90%, 뭐10%안 앉아 있다가 아나 독서실 갔다 왔어 막 그러면 이릅니다. 어머 우리 딸 독서실 가서 이렇게 아까 전에 1시에 갔는데 11시에 왔네. 10시간이나 공부했네. 10시간 공부해? 10시간 공부하기는 계속 편의점 왔다 갔다 했는데. 오케이, 묻는 말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 뭐, Do you like? Yes, I do. No, I don't. Does she like? 한단 말이죠. Does she like it? Does she do yoga? Does she do로 하자 이제. Does she do? 됐습니까? Does she do yoga? Yes, she does. No, she doesn't. 그래서 너 영어 좋아하니? Do you like English?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뭐라고 대답했다? No, I don't like English! 이랬죠. 됐습니까? 아닌가요? 야, 니들 영어만큼 초반에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쉬워지는 거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둘을 보고는 몇 번째 두라 그러고.
두 번째 두라 그러고요.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두 똑같은 여기에 있죠. 그렇죠. 이 두를 보고는 세 번째 두라 그러고 세 번째 두니까 는 하고 like it 대신 왔다 이러죠. Yes, I like it 대신에 Yes, I do 대동사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인데 묻고 싶어서 do you 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앤디가 책을 읽니 하고 싶으면 Does Andy read books? 그래서 Yes, she does는 뭐 대신 왔고 Yes, he with them 대신 왔고 No, he doesn't 뒤에 생략이니까 No, he doesn't read them. 그래서 얘랑 얘는 조동사, 얘는 뭐야 태동사, 얘는 본동사 이런 것도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원래 오늘 확인하면 되잖아. 얘는 하면 되잖아. 지금들 뭐 포커스 오는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 하면 되잖아. 하면 되는데 선생님 착하니까 했어? 숙제했어? 되게 당당하다. 오케이.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